말기 선고받은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. 최근에 갑작스럽게 주변에 전이가 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좀, 물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, 남보다 윤택한 삶을 살거나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거는 좋겠지요.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방식,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멀리 보이는 푸른 강물은 온몸으로 출렁거려요. 어, 민수야. 일어나셨어요? 어, 너 일어났어? 어디세요? 나 여기 병원이야. 나도 지금 민수야, 너 안 와도 될 것 같은데. 지금 나왔어, 집이. 나왔어? 네. 아니, 네가 고생이 많다, 야. 아유, 뭐 고생이 많기는 뭐. 그래도 수목회 사람들이, 오래 묵은 사람들이 너 참 장맛이네. 이렇게 저, 뭐, 내 사람, 내 말고 내 사람 지금 와 있거든. 어, 그래서 역시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20개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. 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좀 사람들하고 그래. 좀 생각해다 했으면 좋겠어. 아, 참 좋은 사람들한테 말이야. 그래도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.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히 보내드리자 하는 그런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네. 그래서 나도 마음이 좀 한결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. 일단 조심해서 와. 여기 우리 문 앞에 있으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. 금연학교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
지난 10년간 같이 모임을 하셨던 모임의 형님 격인데 암 투병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발인까지 보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다녀오셨어요? 네. 생각보다 좀 빨리 가셨네. 갑작스럽게 전날까지 몰짱했다가 갑자기 새벽에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응급실 가서 처치했는데 갑자기? 어쪽 길로 가드릴까요? 내비대로 가드릴까요? 네네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리베라 호텔 옆쪽이네요. 프리마 호텔 지나서. 네네. 400m, 50km 구간입니다. 영수 좀 왔어요. 영수 좀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비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도 세차를 했습니다. 자발 구간입니다. 어디 모실까요? 옥수역이요. 옥수역이요? 전방에 과속방지 벽이 있습니다.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그대에게 정상 결제되었습니다. 네?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차하세요.